사람들한테 이제 헤드 무게를 느끼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인데, 그립에 힘이 빠지면은 이 스윙할 때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하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절대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스윙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바디 스윙을 겨드랑이를 딱 붙이고 내가 몸통으로 스윙하는 사람들은 주로 팔이 쫙 붙어 있으니까 이 몸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수들도 이 헤드 무게를 아마 느끼지는 못할 거고, 그냥 몸통이 움직여서 헤드가 따라다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암 스윙을 하는 선수들, 부드럽게 들어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분명히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되고, 그만큼 팔이 부드러워야 되고, 공통적인 거는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팔이 이만큼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팔이 느슨해야 되는데,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어디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아마추어 골퍼들이 느끼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눈 감고 연습 중에 많이 해보면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눈을 감는 순간에 우리 온몸에 오감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을 감고 스윙을 하다 보면, 아, 내가 팔의 힘을 얼만큼 뺐을 때, 아, 헤드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연습 방법이고요. 그래서 헤드 무게는 누구나 다 느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암 스윙을 부드럽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헤드 무게를 느껴야 되지만은, 바디 스윙 하는 경우에는 그냥 몸통이 중요한 거지 헤드를 꼭 느끼면서 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저도 우리 프로들한테